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19년 경찰 1차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제가 총평 좀 하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간략하게 좀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험 끝난 지가 지금 채 30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답안은 올려드렸는데 좀 허무하게도 12시 정각에 제가 가답안을 올려드린 지몇분안 돼서 경찰청에서 정식 가답안을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대체로 평이합니다. 이제 작년 2차나 3차하고 비슷한 난이도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제 나오지 않던 문제, 그러니까 몇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살짝 당황했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왔지만 그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본 관점에서는 지금 만점 받았다, 95점 맞았다, 수두룩 빽빽한 걸로 봤을 때, 이제 대체로 작년 2차나 3차처럼 좀 평이한 난이도가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스타일도 비슷해요. 아마 같은 사람이 낸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남경은 85점 정도면 충분할 거다. 이 정도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점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경은 90점 정도가 합격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2차나 3차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준하고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마 사람들에 따라서 작년 2차나 3차가 좀더 평이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더 평이한데? 라고 느끼는 사람, 약간 편차는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봤을 때, 근현대사 비중은 25%, 좀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이제 4.27, 그 판문점 선언 1주년이라서 이제 그걸 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없죠. 아마, 전 세계인, 동아시아인들도 대충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그냥 한번 슬쩍 한번 웃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전에, 이번 경찰 1차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사실 이제 원래 경찰이 그렇지만, 이제 보니까 그 사치금지령 있죠. 흥덕왕의 사치금지교서. 그거는 이제 2017년 북부여경을 베낀 문제잖아요. 그때 나왔던 거 재탕한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은 문제 있죠. 요건 이제 작년 9월 20일 날 있었던 경간을 베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가민가했던 이번에 구석기 시대 문제도 요것도 2017년, 우리 경찰 기출을 그대로 참고를 해서 문제를 낸 거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은 3번의 고조선, 거기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기자 동례서를 조선시대에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다. 요 지문을 넣을까 말까 아마 고민을 조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칠까 아니면 4번 칠까 고민 좀 했을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에 사실 웬만한 조선시대의 어떤 역사 기록은 기자에 대한 기자의 실체를 당연히 인정하죠. 기자가 우리 동방으로 와서 우리 조선을 교화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우리 조선에 학자들은 대부분 이걸 뭡니까?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죠. 사실 오히려 단군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건 있지만 기자의 실체를 부정하진 않죠. 사실 요 니은 지문도 어찌 보면 작년 그 뭐죠? 니은 지문이 작년 지방직 7급인가? 우리 제가 그 기출 추록 최신 기출 중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그요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3번의 니은, 그 다음에 2번의 동그라미 그 4번 지문, 여러분들이 살짝 생소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문들이 다들 이게 기출 재탕이에요. 다 최근 2017년, 18년, 2019년 최근 기출들 재탕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출만 제대로 꼼꼼하게 잘 풀어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95점 만점 받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냐. 1번 여러분들이 당황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좋은 말 나쁜 말 고르는 문제잖아요. 자, 진짜 문제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 패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 2차 패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그 해설 들어가기 전에 요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5년, 6년, 7년 동안 계속 해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고사부 사이트를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고사부 사이트는 2011년부터 준비해가지고요. 2012년 3월 1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자, 개인 사이트 중에서 7년 동안, 7년이 넘었죠, 지금. 7년 동안, 꾸역꾸역, 이렇게 지금까지 뭡니까? 버텨온 거. 뭐 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선배들 덕분이죠. 근데, 자, 저희 사이트를 먹여 살리는 게 누굴까요? 아니, 공단기 수강생들이나 경단기 수강생들은 공단기나 경단기에서 저희 강의를 듣겠죠.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저희 사이트를 먹여 살린 여러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윌모 그 경찰학원입니다. 그 윌모 경찰학원에서 다른 과목, 필수 과목은 참 좋은데 영어하고 한국사, 그 중에서도 한국사가 너무 개판이라 뭐 윌모 학원에서 3법은 거기서 들어도 한국사는 고종훈 사이트에서 듣는다. 진짜 그냥 수백 명이 아니라 그냥 수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어찌 보면 윌모 경찰학원에 지금까지 7년 동안 꿋꿋이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버텨온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심심한 감사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년 뒤, 3년 뒤에 경찰 시험에 한국사가 없어지겠지만 검정으로 대체되겠지만 앞으로 2년, 3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제가 경찰 준비생들한테 정말 최고의 최상의 어떤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그러니까 좀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경찰은 범위 개념이 있다니까. 교과서를 벗어난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을 벗어난 문제 거의 안 냅니다. 교과서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도 고등학교 8종 교과서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95점 만점 맞습니다. 약간의 기출 문제만 약간 풀어준다면.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경찰은 뭐 7급이나 경강 기출 문제 저를 믿는다면 굳이 안 풀어도 됩니다. 제가 7급이나 경강 기출 문제 중에서 경찰에 나올 만한 문제는 제가 아주 녹여서 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경찰 수험생들을 위해서 400문제 제공했죠. 그 400문제 제공한 것에서 아마 지금 여기 그 400문제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기 잘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기 김구가 경무국장을 지냈다. 그거 작년 경감 문제 제가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번에 흥덕왕의 사치금지교서 실어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시험 직전에 서둘러서 책을 안 내고 카페에다가 최신 기출 400문제 올려놓은 게 지금 내가 순전히 경찰 준비생들 때문에 올려놨다 그랬죠. 그거 저를 믿고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쉽게 아마 그 경찰 제가 최신 기출 400문제 뽑은 것에서 이번 20문제 중에서 최소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자 반영됐습니다. 제가 지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고 신비한 공부는 자 제발 좀 이제 그만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좀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라고 문제를 아니 이론 강의 요약 노트 달달달 애우고 이론 강의 막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으면 토가 안 나오냐? 학습 효과가 있어? 한국사 같은 과목은 3법도 마찬가지예요. 영어하고는 좀 달라요. 이론 뼈대를 세우고 나서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 아니 왜 그 고통스러운 이론 강의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왜 듣고 있냐고. 이론 강의 한 두 번 들으면 긴 강의 하나 즉 3,600분짜리 한 번 1,800분짜리 한 번 딱 두 번 들으면 더 이상 강의 들을 필요 없거든. 그 다음에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 되거든. 왜 기출문제에서
7급 경감 문제 그렇게 힘들게 푸냐고. 어차피 9급 경찰에서 그런 문제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모의고사도 제가 경찰 준비생들은 레벨 높은 거 풀지 말라 그랬지. 레벨 제일 낮은 모의고사만 풀면 돼.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워할 만한 문제가 1번 문제 보세요. 이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자, 과거의 사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서 해석된 과거. 이해치카가 한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부분을 소홀히 해도 이건 좋은 말 나쁜 말 고른 문제죠. 동그라미 1번은 랑케를 이야기하는 거죠. 랑케. 알겠죠? 그래서 아마 1번 문제가 지금까지 경찰에 나온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설마 이런 게 나올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사실 이게 중학교 수준의 좋은 말 나쁜 말 고른 문제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2번 문제가 난이도 중하라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2번하고 3번을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전부 하죠.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자, 3번 아니면 4번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그렇지? 3번 아니면 4번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승배 찌르게는 언제라고. 그렇죠. 승배 찌르게는 기출이 여러 번 됐죠. 경찰 기출도 있고 경강 기출도 있어요. 승배 찌르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후기 구석기야. 후기 구석기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정답을 3번을 치려고 봤더니까 4번이 좀 찝찝한 자 뭡니까? 3번이 정답 같은데 4번이 좀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경찰 기출에 돌날 격지가 언제라고 나와? 중기 구석기라고 기출된 적이 있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이 돌날 격지는 여러 가지 제작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중기 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까지 이 돌날 격지 기법이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기법으로 돌날 격지를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좀 약간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4번 지문은 오히려 경찰의 중기 구석기라고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고민 좀 했을 거예요. 와, 3번 칠까 4번 칠까 살짝 고민 좀 했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본다면 지금까지 나온 수많은 기출에 이 승배 찌르게는 다 뭐라고 나왔다. 이건 전부 후기 구석기라고 나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답이 3번이라고 치는 게 맞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3번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약간 난이도가 중하죠. 왜? 니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원전 7세기경에 자, 당시에 제 나라의 사정을 전하는 글이, 그러니까 책이 관자인데 그 관자의 고조선과 제나라가 교육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번 우리 공시에 기출된 지문이죠. 작년 지방직 7급에도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리을이 틀렸다는 건 알겠어. 미송익토기가 아니라 뭐야? 그렇죠. 이제 아니 송국리식토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송익토기라고 하면 맞겠지. 그러면 리을은 틀렸단 말이에요. 리을은. 알겠죠? 1번은 절대 답치면 안 돼.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자, 문제는 티긋도 당연히 들어가. 됐지? 자, 그 다음에 기억도 당연히 맞고 그러면 문제는 4번 칠까, 2번 칠까지. 즉 뭡니까? 요 니은 때문에. 기자 동네설. 자, 기자가 와서 자, 우리 조선인 자, 뭡니까? 그 조선 사람들을 교화했다는 이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조선의 학자들은 대다수가 이 기자 동네설을 자 뭡니까 신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뭡니까 전제로 서술을 하고 있죠. 이거 작년 기출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요 니은을 지금까지
자, 그렇게 자주 나오던 표현이 아니니까 요걸로 어떻게 볼 거냐. 자, 아마 여러분들이 요 2번하고 3번은 2번은 4번 선택지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은 니은 선택지 때문에 살짝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 정도 순서 배열은 뭐 우리 공시생들한테, 자, 우리 경시생들한테 껌이죠, 껌. 뭐 큰 문제 없고. 5번 문제. 자, 저한테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제가 늘 이거 외워드리죠. 자, 이름은 사마왕이고, 사마고. 자, 그 다음에 모대왕의 아들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이런 뭡니까? 사시절 도독, 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 자, 양나라 무제황제로부터 이 책봉을 받았다. 제가 해석 수업시간 늘 해드리잖아. 사시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시절은 최고 사법권자라는 뜻이라 그랬어. 도독은, 자, 이런 뭐라고? 행정 책임자고. 그 다음에, 자, 백제제군사는 백제지역의 군통수권자라는 뜻이고, 영동대장군, 이게 바로 차코란 말이야. 양나라 무제황제가 백제의 무령왕에게 내려준 자코가 바로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6번. 자, 포상팔국의 난. 사실 이게 정답될 수는 없죠. 이건 실체도 지금 불분명한 사건인데. 좀 이걸 가지고 뭡니까? 정답으로 만들 리는 없단 말이야. 자, 우리가 자, 금강가에는 어떻습니까? 철교역.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자, 그 해상무역을 통해서, 자, 그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게 주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외화. 오늘날의 규슈 일대. 그 다음에 오늘날의, 자, 평양 일대에 있는 낙랑 세력. 이들과 활발하게 해상교역을 했죠. 뭘 매개로? 철을 매개로. 당연히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신라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요건 아마 굳이 따지자면 대가야가 되겠죠. 오늘날의 고령지방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포상팔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실체도 좀 애매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정답이 될 리는 없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만약에 이게 처음 나왔다면 이 문제가 난이도 중짜리 문제겠죠. 그런데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2017년 북부여경에도 기출된, 정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경찰 기출에서 정말 아름다운 문제가 몇 문제 있었어요. 이 흥덕왕의 사치금지교서 경찰 기출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에, 7년 동안의 경찰 기출 중에서 진짜 정말 빼어난 문제, 다섯 손가락 안에 든 문제가 그때 그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향약 그 약파 교파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작년 2차에 그 농지경 문제 있죠. 지금까지 경찰 기출 문제 중에서 정말 아름다웠던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2017년 북부여경 기출 문제의 베이스를 두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경찰 기출은 최소한 두 번, 세 번 풀었을 테니까 이 문제 딱 보이죠. 자, 이런 뭡니까? 그렇죠. 외래 물건의 진귀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야비함을 혐오하니. 쌤이 이거 가지고 뭐 이 여자분들이 국산백 싫어하고 루이비통 샤넬백 좋아하고, 이 얘기 제가 수업시간에 했다가 개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통일신라 귀족들도 그랬다는 거죠. 흥덕왕의 사치금지 교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덕왕 때 장보고가 해상세력을 이루었으니까 여기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4번이죠. 맞습니까? 근데 동그라미 1번에, 자, 신라 하대 자영농이 성장했나요? 이거 뭐 말이야 막걸리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귀족들이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데 수술 이용한 건 좋은데 경주의 백성들이, 일반 평민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 우리 역사에서 이런 유토피아 시대가 있었어?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고구려의 모습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고려 시대는 물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도 실제로 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고려는 기본적으로 그 신분이 뭐 귀한 사람들이, 신분이 이제 미천한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9번 문제 갑니다. 이거 우리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잖아. 이거 공민왕의, 자 여러분 뭡니까? 몽골풍 폐지와 관련된 사료죠. 그러니까 공민왕 고루라는 거니까 자 다 좋은데, 자 다 좋은데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자 공민왕이 정방 폐지했죠.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보호한 게 아니라 권문세족을 억압하려고 했죠. 그렇죠?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 안동봉정사 극락전,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죠. 아, 문제만 똑바로 읽으면 답이 술술술 보입니다. 2번, 3번, 4번 열심히 읽어볼 필요도 없어. 1번에서 딱 보여, 딱 보여.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이제 서경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상, 사원부와 사관원이죠. 알겠습니까?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도 우리 경찰 기출에 거의 똑같이 나온 적이 있죠. 그거보다 더 쉽게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의 이 역선은 뭐죠? 이 역선은 바로 칠정산이죠. 이 사료가 유명한 절대사료거든. 그러면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했는데, 사군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최윤덕, 육진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종서. 동그라미 1번 맞잖아. 수염이 맨날 이야기하잖아. 자, 최윤덕이 자, 파저강 일대에서 여진을 자, 뭡니까? 톱을 하고, 그 다음에 압록강 중류 일대에다가 사군을 설치했다고. 맞는 지문이잖아. 동그라미 2번은 이건 세조 때 일어난 사건이고, 동그라미 3번은 이건 성종 때 관수강급제를 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이건 3대 태종이 한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 기구가 비변사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설프게 1번을 답친 사람들이 있어. 상설기구가 아니라 처음에 임시기구로 중종 때 처음으로 설치됐잖아. 맞지? 상설기구가 된 건 16세기 중엽에 명종 때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세도정치기에는 비변사의 기능이 크게 강화됐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거 지금 이번 국가직에 나왔던 이야기죠. 자, 이거 뭡니까? 시대통공이죠. 시대통공 누굽니까?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번 중에서 정조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오죠. 결국 지금 여러분들 보고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 두 문제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사료, 아니, 그러니까 절대연도, 절대연도 하잖아. 자, 여러분. 경인선 철도 1899. 자, 노량진어들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그 문제죠. 노량진에서 공부한 사람은 절대 틀릴 수가 없는, 맨날 타는 그 노량진, 1호선. 그게 1899년에 개통됐다고. 노량진에서 재물포 구간에. 나머지 1, 2, 3번은 전부 1883년이 맞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얼마나 유치짬뽕합니까? 승전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패전국의 식민지에게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는 거다. 제가 모의고사 아주 여러 번 냈고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죠. 솔직히 이번엔 다 기출 재탕입니다. 솔직히 참신한 문제, 아 보면서 야 이 문제 진짜 잘 냈다 싶은 문제 이번에 없어요. 솔직히 이 문제는 이번에는 숨문제가 거의, 솔직히 다 수문제가 모두 기출 재탕이라고 할 정도로
자, 문제가 약간 좀 성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 작년 9월 20일 날 있었던 경찰 간부 문제를 베낀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이동희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한국강복군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조국강복회는 김일성이 만든 건데, 김일성, 최현 등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건데, 그렇죠? 찻대고 포대고 하면 당연히 정답이 3번이겠지. 근데 그 3번 지문이 작년에 9월 20일 날 친 그 경간 지문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19번. 야, 이게 청와대 습격 사건은 1.21 사태, 청와대 습격 사건은 1968년. 이건 진짜 절대연도잖아. 제가 절대연도 수업하면서 엄청 강조했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 공식 이출에 1.21 사태, 청와대 습격 사건 1968년, 이 연도를 알아야 순서 나열이 되는 문제가 지금까지 3문제, 4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9번 문제는 틀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진짜. 특히 경찰 준비생들은 이거 쉽게 쉽게 맞았을 거라. 자, 동그라미 1번, 이게 1976년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이게 1979년 YH 사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1974년 긴급조치 1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신헌법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닌 걸 골라라는 거죠. 유신헌법이 72년부터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뭐 이거 틀린 사람은 아마, 이건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소속도 아니에요. 잽수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도 하도 뉴스에서 떠들어대서 압니다. 중과도 압니다.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인이나 저기 남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4.27 판문점 선언 이것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작년 2차, 3차가 더 쉬웠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요 2번, 3번이 살짝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2번에 4번 선택지, 3번에 니은 선택지 되면 살짝 긴가민가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작년 2차와 3차와 작년 2차 3차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 문제 정도 더, 저는 더 쉬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은 85점, 여경은 90점이면 합격한다. 남경 90점, 여경 95점이면 5점 10점 남는다. 됐죠? 자, 여러분, 그 경찰 2차 준비할 때도 제발, 제가 뭐 한 다음 주쯤에 또 이렇게 2차 준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제발 뻘짓하지 말고, 놀랍고 신비한 공부하지 말고, 경찰은 한국사가 중요하니까 일주일에 딱 12시간만 한국사 공부하시자고. 알겠죠? 일주일에 12시간 한국사 공부하는데 초시생들은 몰라도 재시생들은 제발 좀 강의 듣는 시간은 전체 공부 시간에서 30% 이하로 좀 줄이라고. 알겠죠? 6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들은 제발 한국사하고 다른 과목이고 간에 강의 듣는 비중을 전체 공부 시간에 30% 이하로 줄이라고. 자기 공부를 하라고, 자기 공부를. 그 다음에 절대 자기 몸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지, 쓸데없이 어려운 거 풀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푹 쉬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축구 보시면서, 오늘 손흥민 한 골 넣을 겁니다. 한 잔, 맥주 한 잔 쫙 빨고, 자, 며칠 푹 쉬십시오. 자, 여러분 이걸로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